충청북도 유일의 전문 IDC인 코아 컴퓨팅 센터는 오창 산업과학단지, 오송 생명과학단지 등 충청북도 핵심 혁신 클러스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첨단 IT BT 기업들을 대상으로 IT 인프라 관리 및 첨단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중부권 IDC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IDC가 안고 있는 과제는 같습니다. 최소한의 공간에 최대한의 컴퓨팅 성능을 집적하면서 전력 소비와 냉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프라 설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전력 비용은 날이 갈수록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아 컴퓨팅 센터는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세우면서 데이터 센터의 기반 설비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효율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룸 단위 냉각 방식의 항온 항습기 시스템과 배터리 뱅크가 UPSC를 가득 채우는 병렬 구성 UPS였습니다. 룸 단위 냉각 방식은 항온 항습기 주변은 추워도 실제 룸 안에는 핫스팟이 생길 정도로 효율이 낮았습니다. 과거 UPS는 사용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배터리 관리와 교체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룸 단위 냉각 방식과 일반 병렬 UPS의 비효율성을 체감한 터라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만나면서 모듈형 UPS와 열 단위 냉각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룸 단위 냉각과 병렬 UPS는 빠르게 성장하는 고객의 인프라 요구사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인프라 도입은 여러 가지 측면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코아 컴퓨팅 센터는 단순 구축 비용 비교를 넘어 TCO 및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며 접근했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설계와 비교해 비용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의 실입주 고객이 시스템이 차지하는 공간 대비 초기 투자 비용과 확장 가능성, 그리고 TCO를 계산해보니 슈나이더 일렉트릭 솔루션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코아 컴퓨팅 센터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데이터 센터 통합 솔루션인 인프라스트럭처를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기반 설비 솔루션으로 선택했습니다. 25kW 단위로 확장할 수 있는 시메트라 모듈형 UPS를 250kW 용량으로 구축하고 이중화를 통해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렉 단위 근점 열냉각 방식 장비는 온도에 따라 팬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3평방미터당 250kW의 업계 최고 밀도를 자랑하는 UPS와 근접 열 냉각 방식 솔루션은 공간과 전력 소비 모두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의 또 다른 강점은 효율적인 통합 관리 환경입니다.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과 센서 기반의 넷포츠, 펠코 IP 카메라를 통해 포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IP 기반의 관제 시스템인 데이터 센터 엑스퍼트로 데이터 센터 내의 인프라 장비에서부터 전력, 냉각, 환경 요소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은 제한적인 환경에도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듈 단위의 통합 솔루션입니다. 협소한 공간이나 불안정한 전력 등의 장애에도 모듈화된 설비로 유연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특히 차후 시설 확장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센터는 가동과 동시에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 에너지 비용의 감소입니다. 모듈형 UPS와 근접 열냉각 방식 쿨링 시스템으로 과거 시스템 구성과 비교해 약 30% 정도의 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운영 공간입니다. UPS 점유 공간, 항온 항습기 공간의 효율성으로 인하여 기존과 동일한 공간 대비 효율이 최대 40%까지 향상됐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인프라 스트럭처 솔루션으로 제한적인 환경에서 UPS, 냉각 관리, 배선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하고 완벽한 조건의 전산실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이나 TCO 측면에서도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구축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모듈형 UPS 및 근접 열 냉각 방식 쿨링 시스템을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보유하고 있는 냉각 모니터링 시스템과 열 차폐 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아 컴퓨팅 센터는 데이터 센터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앞선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